사찰 김장은 보살들의 도움 없이는 하기 쉽지 않은 규모죠. 새벽 차 타고 달려와 준 분들이 많습니다. 강릉서도 오고 진부서도 오고 그래요. 진부서? 예. 진부도 오셨어요. 아, 네. 김장하러 다 오신 거예요? 네, 김장하러 왔어요. 집에 김장은 하셨어요? 안 하죠? 집에는. 집에는 안 하시고 예.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원래 절에 김치를 김장부터 먼저 해요. 자. 월정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지철 스님. 오늘은 가사 장삼 대신 고무장화에 달린 작업복을 입어봅니다. 아, X 아니지. X야? 아니야. 그렇게 되겠지. 아니야, 여기야. 아니, 이렇게 X로 하니까. 무장을 하시네요. 예, 이제 안에 저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에 들어가신다고요? 저 이제 그 뭐 저기 소금물. 소금 그 뭐지? 간을 하려면 절이려면 물에 들어가서. 아니, 직접 몰라? 들어가서 절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같이 해야죠, 뭐. 절밥 먹는 입이 1년이면 수만 명이나 되니 김장 규모가 남다를 수밖에요. 그래서 월정사 스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해도 소금 뿌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제 노는 거죠. 내일 아침 씻기 전까지. 이게 안 놀릴 거예요. 아, 이거 놀려야 돼요? 천일염 200포대를 푼 소금물에 하루 동안 배추를 절여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김치 소와 동치미에 넣을 무손질이 한창입니다. 틈틈이 배도 채워야죠. 월정사 가을 무 맛은 김장에 참여해본 사람들만 안답니다. 아니, 무슨 참외 드시는 것 같이 맛있게 드시는. 맛있어요. 드셔 보세요. 옛 어른들이 가을 무를 먹고 트름을 안 하면은 인삼 저게 홍삼 먹은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정말 달라요. 집안 김장 제쳐두고 일손 보태러 온 보살들. 사찰 김장 돕는 것이 보시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월정사 김장만 20년 넘게 도와온 할머니는 사찰 김치 담그는 법에 통달하셨답니다. 가정에서는 젖국이나 생선을 끓여서 쓰지만은 절에서는 오신채를 안 쓰고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버섯을 사용해요. 무하고 다시마. 깔끔하고 소화 잘 되죠. 소화가. 이게 무잖아요. 전부. 마늘, 파 같은 오신채는 물론 젓갈이나 생선도 쓰지 못합니다. 대신 버섯으로 식감을 냅니다. 뭐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맛이 나요? 예, 맛이 나요. 이따가 잡숴보시고. 한자를 무거워 적어도 덜어가죠. 더하기보다는 빼는 것이 사찰 김치의 묘미. 월정사 김장은 이틀간 이루어지는데 참선하던 스님부터 밖에 나가 공부하던 스님들까지 모두 불려오시곤 하죠. 아, 여기가 제일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르는 게 제일 힘든 나르는 게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힘이라기보다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플 뿐이고요. 기미를 누술하시면 안 됩니다. 몸 좋으신 두 분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안 와야 되겠다. 들어와. 고무장갑 끼고 만나니 허물없는 친구 사이 같죠? 저기 장화 한 번만 벗어주세요. 네. 사형사제예요, 다. 네. 사형사제? 네, 네. 은사스님이 이제 출가할 때 은사스님을 모시는데. 다 여기 오대사에서 출가했어요. 같은 은사스님을 가서 사형사제라고 그러죠. 이게 막아들어 네, 왜? 사회적으로 오면 형제 자매 같은 거예요. 두 분은 형제 아니에요. 친형제 같죠? 서로 기분 나빠요. 아니 근데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100명 가까운 인력이 동원됐어도 2,500포기 김장 쉽지 않죠. 무지하게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배추 많이 빨아보셨나봐요. 아이, 우리 이거 10년입니다. 아이고, 김장만. 여기 이 집에서. 만추 구경 왔던 길손들에게는 이만한 구경이 또 없습니다. 절에서 얻어먹는 건 왠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나 한 너 여기부터 쏴. 아유 아버님. 네. 아유 배추 한 통 다 갔네. 네. 주는 대로 가지고 가야지.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는데요. 네. 마침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같이 여기 절이야. 너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배추. 야 달다. 알아? 그만 먹어. 아니 이렇게 김장 이렇게 많이 담그는 거 보셨어요? 아, 못 봤죠. 아 군대 있을 때 해봤어. 군대 있을 때. 하나 드셔보시소. 감사합니다. 네. 템플 스테이 하러 왔다는 독일 손님. That's like a lot of people working on making same food. That's strange to me. Well, it's nice that people come together to do this. 휴식차 왔던 이재숙 씨 일행도 앞치마를 입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많은 김치를 담아보겠어요? 이런 데나 나와서 한번 해보니까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선이나 젓갈 없는 김치는 처음으로 담가보는데 이렇게도 맛이 난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맨 처음부터 더 그래요? 잘 사시네. 아, 그래도 이거 주부 경력 집에서 주부 경력 몇 년이시죠? 아 주부 경력이요? 30년 됐습니다. 오는 날이 김장 날이라고 이 또한 귀한 인연으로 여기는 거겠지요. 김치 주실 거죠, 스님?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 와서 다 자랑할게요. 네네. 오대산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는 달달하고 아삭한 맛이 특징. 한 입 베어 물면 김치에서 상큼함까지 느껴진답니다. 맛있죠? 어우, 시큼달콤한 게 최고입니다. 네. 많이 드세요. 아이고.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워도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노동입니다. 맛이 어떠세요? 얼었던 몸 녹이는 데에는 군고구마만 한 게 없죠. 이제 아유 고구마 하나 드세요. 아 일 안 하신 분도 다 드시고. 아유 뭐 하고 안 하고. 네 뭐 하고 안 하고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드시면 돼. 폴폴 기름 나는 고구마는 2분 차지. 나 오늘 개 탕겨. 어디래? 선방에서 참선하던 스님들도 모처럼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날이 김장 날이죠. 여러 스님들 다 오시고 신도분들 뭐 다 전체 참석해갖고 잔치 분위기로. 오늘은 그래도 수행하시다 내려오시는. 아 잠깐 내려와서 또 이 자체가 또 수행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절에서는 배고픈 이들을 위해 늘 공양간 문을 열어둔다죠. 예. 그래요? 자주 공부하죠, 확실히. 오늘 담근 김치도 앞으로 1년간 이곳을 찾아올 사람들 밥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손님들도 해서 관광객들, 뭐 저기 성지순례 오신 분들 다 드십니다. 다 나눠주시는 거네요? 예, 같이 먹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 같이 네, 대중이 하는 거고 대중이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가을 오대산이 기르고 사람들의 수고가 양념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월정사의 김치 한 그릇 완성. 김장을 마친 산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스님들도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작업복은 벗고 다시 승복을 갖추어 입습니다. 불가에서는 걸쳐 입는 장삼자락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다고 여긴답니다. 붉은색 가사는 버려진 천 조각을 모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가르침이 스님들 옷에도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대산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네요. 아이, 관리는 무슨 관리요. 저기 심부름꾼이지. 같이 이왕 저희랑 같이 가. 저기 예. 육섬으로 가요. 그려. 육도 김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